세운 대림상가 주변은 조명상가 밀집 지역으로 조명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대가 도심 슬럼화를 겪으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을지로 조명산업을 다시 밝히기 위해 매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림상가와 청계상가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을지로 조명상권. 우리나라 조명산업을 이끌었지만 이 일대 지역의 쇠퇴와 함께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산 제품들의 대량 유입으로 제조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하나, 둘, 셋, 펀치! 어두워진 을지로 조명산업을 다시 밝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을지로 라이트웨이입니다. 을지로에 있는 조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명에 관련된 디자이너, 제작업체, 학계, 협회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제 겸 산업 대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잘 살려 유용하게 만든다는 무용지용을 주제로 상인들과 디자이너들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상품들은 단순히 신뢰를 밝히는 조명을 넘어서 미적 요소까지 갖춘 을지로 조명에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조명을 같이 제작을 하게 돼 있어요. 더 조명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밝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을 이쁘게 꾸며주고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아서 만약에 팔면은 살 것 같아요. 오래된 상가가 뭐 이런 걸로 바뀌어서 다르게 판매하면은 한 번쯤 구경이라도 충분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상품 전시회를 비롯해 청계상가와 대림상가 일대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조명 전시, 판매도 진행됩니다. 을지로 조명 산업을 부활시키고 조명 상가들의 다양한 상품들도 만나보는 행사는 오는 5일까지 이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